안녕하세요. 특전 비더입니다. 오늘은 등루틴 2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랑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루틴을 한번 찍고 이제 동작별로 하나씩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운동 들어가 보시죠. 자, 허벅지 한번 털어주고. 첫 번째 루틴은 이제 덤벨 풀오버. 덤벨 풀오버도 전 영상에 보여드린 이제 케이블 풀오버처럼 약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강해서 등루틴 첫 번째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보이신 것처럼 이제 손을 약간 C자로 잡은 상태에서 첫 골에 덤벨을 걸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약간 어깨 끌어내리고 앞으로 밀어준 상태. 그때가 되면 이제 등이 걸리겠죠? 그 상태에서 엉덩이 잠긴 상태에서 배에 호흡을 채우고 가슴을 들어주면서 쭉 멀리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신 것처럼 등 걸린 거 보이죠? 고관절 빠지면서 멀리 원 그리면서 쭉 다시 끌어오고 쭉 늘리고 맨 마지막 저렇게 내려갔을 때도 등에 걸려 있어야 돼요. 쭉 등이 최대한 늘어난 느낌 쭉 다시 끌어오고 고관절 내려갈 때 덤벨을 멀리 고관절 들리면서 다시 덤벨을 가져오고 이렇게 덤벨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깨 잡고 앞으로 쭉 밀었을 때 등이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덤벨 풀오버뿐만 아니라 벤치프레스도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고정된 상태에서 밀고 올라올 때 아마 풀린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등이나 이제 등 잡는 느낌을 더 가지고 이런 풀오버나 이런 벤치프레스로 넘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가져가려고 하면 신경 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더 어려우실 겁니다. 호흡 잡은 상태에서 끌어왔을 때 호흡 뱉고 호흡 배 채우고 가슴 열린 상태에서 멀리 스타트가 이제 고관절인 거 보이시죠? 고관절 접히면서 덤벨은 멀리 등은 걸어만 두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배에 호흡을 채우고 가슴을 들어야 돼요. 가슴을 들고 배에 호흡을 채우려면 잘안 들어갈 겁니다. 쭉 늘리고 멀리 크게 원 그리면서 손바닥에 첫골에 계속 무게가 받고 있어야 돼요. 쭉 늘리면서 이때 이제 등이랑 배 가슴 완전 스트레칭 되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쭉 되는 느낌. 겨드랑이 밑에 저기 손 보이네요. 늘어나는 등 부분. 저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쭉 걸린 상태에서 멀리 원을 그리고 그리고 넘길 때도 보시면 덤벨이 너무 꽉 앉고 있죠? 첫골에 걸려 있으면 저렇게 손가락을 펴도 흔들리거나 약간 불안정한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약간 흔들리거나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제 첫골에 잘안 올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루틴은 이제 덤벨로우. 저는 이제 덤벨로우 가져갈 때 이제 언더그립으로 많이 잡아가거든요. 언더그립으로 잡을 때도 손목을 잡는 게 아니고 등으로 걸어서 언더그립 모양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을 얹고 걸어만 주신 상태 그대로 등에 붙인 상태에서 배 호흡 채우고 똑같이 가슴 열고 엉덩이랑 이제 햄스트링이 최대한 늘어날 때까지 쭉 뒤로 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걸렸다 싶을 때 땅으로 덤벨을 밀어준다는 느낌 보이시죠? 쭉 땅으로 밀어주면서 이때 양쪽 어깨 선상이랑 고관절이 돌면 안 돼요. 쭉 최대한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마지막에 허리가 도는 건 상관이 없는데 되게 이런 이제 로우 동작을 하실 때 보면 등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허리를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등의 수축감은 못 가져간 상태에서 허리로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이 끝까지 완전 수축한 상태에서 등의 힘으로 허리를 약간 살짝 열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 걸고 쭉 땅으로 밀고 땅으로 등밀때 엉덩이랑 햄스트링도 더 늘어나야 돼요. 엉덩이랑 햄스트링 저 걸린 거 보이시죠? 쭉 엉덩이를 뒤로 상체는 그만큼 쭉 숙이면서 땅 쪽으로 덤벨을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덤벨은 너무 세게 지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지면 전환이나 상완에서 힘을 많이 빼가니까 그냥 얹힌다는 느낌 정도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이제 케이블 로우. 케이블 로우도 이제 케이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저는 맨 하단에 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등이랑 이제 중부 승모근까지 더 먹이기 위해서 약간 좀 보이지 않는데 스텝박스 위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어깨 아까처럼 뒤로 후인 하강시켜서 등 걸고, 늘릴 때 케이블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똑같이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 따라가셔야 돼요. 쭉 엉덩이 쭉 빠지고 그만큼 배에 호흡 채우고 쭉 밀고, 마지막에 날개뼈 중앙까지 같이 모은다는 느낌. 쭉 따라가고 등 늘어나는 거 느끼고 그대로 끌어오고, 엉덩이 빠지면서 늘리고. 그렇죠. 당길 때는 약간 팔꿈치가 몸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릴 때는 약간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케이블 방향으로 밀어주고. 그립도 보이시죠? 너무 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얹은 상태에서 손목 꺾이지 않게끔만 말아지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이제 덤벨을 이용한 데드리프트 동작. 데드리프트 동작도 뭐 엉덩이만 따로 뭐 등만 따로 약간 제 뭐 자세나 아니면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타겟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하는 방법은 등 타겟. 올라왔을 때 이제 라인업이라고 등을 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옆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랑 햄스트링 뒤로 빠지면서 쭉 앞으로 손이 돌죠. 그러면서 등을 앞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쭉 밀어주고 빼주고 다시 끌어와서 등 잠기는 정도만. 여기서 등을 뒤로 접는 건 아닙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 등만 밀어주면서 내려갑니다. 쭉 밀고 팔꿈치는 다 안 펴지죠. 어차피 등만 늘릴 거니까. 저렇게 숙이는데 허리에 부담은 없어요. 엉덩이랑 햄스트링 그리고 등에 잘 걸린 상태면 쭉 늘어나도 허리는 절대 안 걸리거든요. 만약에 이런 동작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다 하면 엉덩이나 햄스트링 아니면 이제 복부 코 등 뭐 이 중에서 하나가 세고 있을 겁니다. 어디가 세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동작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등 잡고 꺼내죠. 저도 이 느낌이 약해서 엄청 섬세하게 잡고 가는 중입니다. 땅으로 밀어주면서 그냥 무게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땅으로 무게를 밀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배 호흡 차운 상태에서 가슴 들린 상태 유지해서 내려갔을 때 가슴이 꺼지면 안 돼요. 가슴이 꺼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등이 다 아마 셀 겁니다. 천천히 잡으면서 엉덩이는 뒤로 등은 땅으로 누르면서 꾹 늘린다. 마지막 동작은 이제 랩풀 다운. 랩풀 다운도 이제 약간 언더 그립을 이용했는데 저는 평상시에 등이 약간 세는 감이 강해서 언더 그립을 약간 주로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바벨로우도 이제 언더 그립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것 또한도 턱걸이랑 다르게 고관절 엉덩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골반을 앞으로 말고 배에 호흡을 채워서 가슴을 들어주고 끝까지 끌어왔을 때 등을 잠굽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여준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배 호흡은 채운 상태죠. 이 광배근 앞으로 밀어주면서 내 손은 천장으로 쭉 밀어주면서 마지막에 늘어났을 때도 등이 샌다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쭉 따라가면서 저 밑에 등 걸린 거 보이시죠? 쭉 따라가면서 저때 배랑 가슴이 같이 열리고 있죠? 절대 굽어지면 안 됩니다. 쭉 시선은 살짝 위에 고정. 골반은 계속 앞으로 말린 상태에서 배 호흡 채우고 쭉 늘리고 끝까지. 그렇죠. 등 걸고 쭉 늘려주고 잠궈주고. 저때도 너무 세게 지면 안 돼요. 저는 평상시에 랩풀 다운 할 때도 저런 이제 스트랩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랩이 있긴 한데 말진 않고 그냥 얹은다는 느낌으로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지면 상완이랑 전환에 빠지니까 그냥 얹은다는 느낌에서 끝까지 끌어와서 내 등에 잘 걸리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등 루틴이었는데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등 루틴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동작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한번 찍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DM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